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현장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하던 시절 대구 출신의 상복원 박사는 동경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또 미국 유클라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에서 의사로 있다가 귀국하여 자유당 시절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씨의 주치의를 하면서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다. 그는 불구자가 되자 의처증이 생겨 가방에 큰 회칼을 가지고 다녔다. 저녁마다 부인의 목에 칼을 바짝 들이대고는 오늘 어떤 놈 만났어? 어느 놈 만났는지 다 말해! 하고 협박했다. 매일 저녁 이러니 그 부인이 노이로제에 걸려 죽을 지경이었다. 비 오는 수요일 아주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 예배를 마치자 신앙 상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남편이 밤마다 칼을 들이대며 오늘은 누구를 만났느냐고 어찌나 닥달하는지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남편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말한 다음 기도를 해주고 보냈다. 그 다음 주일 그 부인을 따라 남편인 상 박사도 따라왔다.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나만 뚫어지게 보고 있더니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부인과 함께 내 방으로 찾아와 이렇게 협박했다. 조 목사, 당신 내 마누라한테 한눈 팔면 내 칼에 찔려 죽을 줄 알아? 어떻게 대학 교수의 의사라는 사람이 그토록 저속한 말을 하는지 너무나 기가 막혀 나도 한마디 했다. 당신 마누라만 예쁜 줄 아는데 내 마누라도 양귀비 뺨칠 만큼 예쁩니다. 좌우간 설교할 때내 마누라 쳐다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나는 설교할 때 언제나 상 박사가 부인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를 피해 반대편만 보고 설교했다. 그렇게 여섯 달이 지나는 동안 부인은 구원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 박사는 여전히 생짜였다. 어느 날 그가 내 사무실에 오더니만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조 목사, 자꾸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올바른 직장 구해서 정직하게 밥벌이 해서 먹고 사시오. 하나님이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이오? 내가 의사 아니오. 나는 생화학 박사의 의학 박사요. 그런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오? 세상에 아버지 없이 자식을 낳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무식한 말로 이 무지한 대중을 꾀어서 헌금이나 받아먹고 사는 비참한 생활 그만두시오.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줄 테니 당신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거짓말로 먹고 살아? 참 인생이 불쌍해. 그러면서 혀를 찼다. 나는 나대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그 사람이 불쌍했다. 너무 완악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니. 그후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날도 상 박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 중간쯤 되자 손수건을 꺼내 자꾸 눈물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부인하고 싸웠구나 생각했다. 그는 부인하고 싸우면 우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를 마친 후또 그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기에 내가 물었다. 박사님, 좋은 성탄절에 왜또 부인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 그러면 왜 울어요? 당신이 나를 울렸잖아. 나 이제 미쳐버렸나 봐. 내 마누라 지키려고 여기에 1년 동안 다니면서 당신이 하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듣다가 세뇌가 되어버렸다고.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한테서 태어났다고 할때저 바보 같은 소리를 또 하는구만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자꾸 나지 뭐야. 이것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 증상이야. 내가 당신한테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들었더니 오늘 정신분열 증상이 생겨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 거라고. 완악하기 짝이 없던 그에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내가 말했다. 정신분열증 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요? 신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면 그 정신분열증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일단 변화를 받으니까 그토록 적대적이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 음식을 잘 대접하고 나서 웃으며 내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신약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교회 앞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불편한 반신불수의 몸으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다. 상 박사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 씩씩대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놈의 새끼들, 나 오늘 교수들 다 죽이려다가 말았어요. 아이고,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 글쎄,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교수들한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더러 어떻게 생화학자 의사가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것을 믿느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바보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놈들 다 죽여버리려다가 말았다고요. 그 순간 나는 참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더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큰 감동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목사님, 왜 처녀가 아기를 못 낳습니까?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요? 양서류는 수컷이 없어도 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새끼가 깨어 나옵니다. 이것은 생화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충격이 들어가니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 전기 쇼크를 주셨으니 마리아가 잉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이 뻔한 사실을 믿지 않고 나를 바보라고 하다니 내가 화나지 않게 생겼습니까? 그후 상박사 부부는 독실한 성도가 되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천국으로 떠났다. 내가 폐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젊은 시절, 친구가 나를 끌고 점집에 갔다. 무당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단언했다.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그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니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30세 죽는다던 사람이 환갑을 훨씬 넘기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는가? 성경은 말씀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손금이나 관상, 팔자니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손금 귀신.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육군 사관학교 자동차 엔진 기관 이교수란 분이 있었다. 아주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일제시대 일본 미쓰비시 회사의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이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손금을 보는 거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였다. 그는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든지 교회에 와서 부인을 예배 도중에 강제로 끌고 갈 정도였다. 하루는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술만 먹으면 희한한 힘이 생겨서 눈이 열려 손금을 보고 운명과 팔자를 점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다. 그러면 당신 팔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나쁠 것으로 나옵니까? 그가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내가 다시 말했다. 팔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고쳐지는 것이지 손금 보고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법니까? 예수 믿고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따라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후 그는 교회에 나왔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었다. 세상은 손금 보는 것이 통계학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신이 임하여 보는 것이다. 모두 거짓말 투성이므로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 1964년 내가 미국 애틀랜타에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성도가 5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서는 당시 내게 과분할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주의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이므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내게는 언제나 미국으로 가고픈 마음이 있었던 터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다. 안 된다. 한국으로 당장 돌아가거라. 나는 꽤 갈등하고 고민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당시에는 섭섭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미국에 머물렀다면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나는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설교 도중 강단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이런 증세를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겨내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진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어지러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 간신히 강대상을 붙잡고 겨우겨우 설교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신유 시간에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요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다. 사실 나는 원래 한국과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어지럼증 때문에 여기저기를 쉴새 없이 다녀야 하는 부흥사의 길을 포기했다. 그러나 지금 또 생각해보니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일 내가 건강했더라면 교회를 제쳐두고 삼천리 방방곡곡 5대양 6대주를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다녔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가시밭길 같아도 결국 그 끝은 푸른 초장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교회 성도의 사연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17평 작은 집에서 시부모님, 정신장애가 있는 시동생, 우리 아들 둘까지 일곱 식구를 돌보며 살았다. 남편이 작은 신발 공장을 경영했지만 그 돈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내가 파출부 일을 하며 살림을 유지했다. 공장의 주문이 갑자기 뜸해져 형편이 어려울 때또 남편이 교통사고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하자 생계조차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물조차 나지 않는 절박한 그때 평소 인사를 하며 지내던 이웃 구역장님을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됐다. 절망에 빠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였다. 끝없는 사막을 헤매다가 샘물을 발견했을 때의 감격과도 같았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에 찌들어 삶의 궁지에 몰린 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셨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던 그날, 예배 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얼마나 흥분하며 감격했는지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변했다.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일간에 걸친 금식 기도를 꾸준히 반복했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눈물로 말씀드리고 나면 마음은 날아갈 듯 시원해졌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생활에도 부요가 임하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지몇달후 정말 내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어찌된 일인지 뜸하던 신발 주문이 갑자기 쇄도하기 시작했다. 중국, 일본 등에서 단체 주문이 왔고, 여기저기서 각종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입원비와 생활비를 넉넉히 충당할 수 있었고, 이를 본 남편도 주님을 영접했다. 게다가 하나님은 넓은 집으로도 옮겨주셨다. 일곱 식구가 살기에는 터질 것처럼 작았던 그 집이 상상치도 못한 재개발 사업으로 높은 값에 팔려 큰 집을 살수 있게 되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주기도문 1000번의 기적.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갑자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나른해지며 눈이 침침해졌다. 황급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눈 뒤에 2cm 정도의 암이 자라는 뇌하 수종양 말기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병이 발병될 확률은 만 명 중 한 명인데 일단 발병하면 100% 사망합니다. 수술을 해도 뇌와 콩팥을 연결하는 관이 조절되지 않아 소변을 다 쏟기 때문에 3일밖에 살 수 없어요. 담당 의사의 말이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진단한 병원에서는 집사님을 의학적인 임상 실험 연구 대상으로 쓰기 위해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한 인간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집사님에게는 병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뼈저린 고통으로 다가왔다. 수술을 이틀 남겨둔 날 밤새 뒤척이며 운 탓에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사님은 생각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현대 의술도 포기한 자신의 처절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 주기도문이 눈에 띄었다.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자. 집사님은 주기도문으로 1,000번 기도의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무릎에 편 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뜻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1,000번의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8시간이 걸렸다. 아픈 몸으로 8시간을 앉아서 기도하자니 온 몸에서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그러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1,000번의 기도를 드렸다. 앗! 주기도문의 1,000번 기도가 끝났을 때 갑자기 주먹만한 불덩어리가 왼쪽 이마와 눈에 부딪히더니 집사님의 온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졌다. 집사님은 즉시 수술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3일째 되는 날 화장실에 다녀온 집사님이 남편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여보, 내 몸에서 죽은 피가 한가득이나 쏟아져 나왔어요. 그 후 한 달 만에 기도원에서 내려온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았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말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발병하면 100% 사망한다던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기도와 말씀, 이는 신앙생활의 힘찬 비행을 위한 튼튼한 두 날개와도 같다. 손수건의 기적.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간증이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 날부터 9일 동안 원자력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뇌하수체암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뇌하수체암은 온몸의 영양 공급과 호르몬 생성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에 암이 생긴 것인데 발병하면 식사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먹어도 모든 영양과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생명을 잃게 된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은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사 생활 10년째인데 그동안 이 병에 걸린 환자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병 간호로 힘든 중에도 며칠씩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남편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무 의식도 없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내가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았던 것을 생각하고 손수건을 준비해 내 머리에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다. 마음에 큰 평안을 얻은 나는 안수받은 손수건을 의식이 없는 남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의식도 없이 누워있던 남편이 입에서 이물질 같은 것을 토해내더니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다. 나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감사를 드렸다. 그 후 3일 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남편이 식사를 하고 기력을 회복했는데 갑자기 와락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흥분된 어조로 그들이 말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CT 촬영을 해본 결과 종양이 치료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남편을 살려주신 겁니다. 건강을 회복한 내 남편은 지금 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무좀도 아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 때 독창하신 성악가 교수님이 예배 중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자꾸 밑을 보고 뭘 만지며 딴짓을 했다. 내가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조라도 안 보이겠지 성도들은 생각하지만 나는 40년 이상 이 일만 했기 때문에 독수리의 눈이 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졸고 있는지 헛짓을 하는지 한눈에 다 보인다. 그 교수님도 설교 시간에 혼자 장난하고 있는 모습이 신앙이 별로 없어 보였다. 설교 후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임하는 계시를 따라 오늘 손톱과 발톱에 무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고 선포했다. 그러자 내내 장난치고 있다가 그 교수님이 화들짝 놀랐다. 그의 손톱과 발톱은 무좀이 심하게 들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와, 하나님이 내 손톱 발톱에 무좀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아시지?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배 후에 그 교수가 내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겁이 나요. 전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셨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고 그 후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 물론 그의 무좀도 깨끗이 나았다.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아 미국에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게 식사를 갖다 주는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좁은 비행기 통로에서 바삐 움직이는 스튜어디스를 붙들고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께서 더 강하게 전도하라고 독촉하셨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나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나님,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하는 일은 최자실 목사님 전공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가씨는 미국인인데 미국인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승무원이 여자니까 제 집사람이 전도하면 좋겠군요. 그리고 옆에 앉은 아내를 보니 마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결국 나는 하는 수 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지나가는 승무원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해 차근차근 전했다.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거든 숙소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고 끝내려는데 성령께서 다시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때가 되면 그녀의 마음이 바뀔 것이니 지금 기도를 하라. 아니, 보시다시피 이 비행기 안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 스튜어디스 상급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요구는 단호했다. 결국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드릴 테니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로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다. 내가 주위를 의식해 작은 목소리로 하는데도 그녀는 아랑곳 없이 큰 소리로 결신의 기도를 따라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아들이 육군 중사로 폐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천막교회에 와서 강단 위에 십자가를 보고 자꾸 절을 하길래 할머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우리 아들 폐병 낫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할머니, 십자가 보면서 절만 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지요. 아유,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죽어도 좋고 그저 우리 아들 폐병만 나으면 되니까 아들 폐병 좀 낫게 해주시오. 할머니, 교회를 나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 할머니도 구원받아 천국 가시고 아들 폐병도 낫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주일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셨다. 자식을 얼마나 지독히 사랑했는지 어머니의 사랑은 놀라웠다. 그런데 늦가을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담요 하나를 둘러쓰고 열심히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보리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하시더니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자꾸 가을보리를 믿으라 하는데 봄보리밖에 없는데 왜 가을보리를 자꾸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으니 아이고 우리 아들 병 나으려면 목사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믿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보리가 봄에 있지 가을에 무슨 보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가을보리만 믿으라고 하니 내가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했다. 할머니, 그것은 가을보리가 아니라 갈보리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의 그 순박하지만 간절한 가을보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아들의 병도 깨끗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다.